여러분 잠깐!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그럼 재밌게 시청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의 한 수의 우동결입니다. 충격적인 사실이 확인되어졌습니다. 얼마 전에 문재인이 시정연설을 위해서 국회에 방문을 했지요. 이날 야당 원내대표 주호영 의원이 청와대 경호원들로부터 몸수색을 당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는데 또 하나의 사실이 들어왔습니다. 청와대 경호원들이 국회에 권총을 들고 난입했던 사실도 확인되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 맞습니까? 참으로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이 소식 정말 외부로 많이 알려져야 됩니다. 회색 엄지 신분들 꼭 눌러서 파랗게 추천 버튼 잊지 말아주십시오. 보도는 유채린 기자가 이어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전 깜짝 놀랐어요. 아니 국회의사당에 무슨 테러범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국회의원들을 테러범 취급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국회의사당 안에 권총을 소지한 경호원들을 드릴 수가 있습니까? 이거 납득할 수가 없네요. 네, 맞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시정연설 때 주호영 원내대표 이 몸수색 과정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이 장면인데요. 그 당시에 이 몸수색을 요청하는 거 바로 문재인 대통령의 경호원입니다. 그리고 몸수색을 당하는 사람이 제일 야당의 원내대표입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이었는데 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는 겁니다. 김성원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이러한 사실을 밝혔는데요. 국회 경호과로부터 권총으로 무장한 이 청와대 경호처 요원 5에서 6명가량이 이 민의의 전당인 국회 본회의장 안으로 진입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청와대 경호처가 제1야당 원내대표에게 몸수색을 수치를 안긴 뒤에 이 무장 요원들이 본회의장으로 직행한 것이다. 즉 몸수색을 한 다음에 그 무장한 사람들이 본회의장으로 들어간 겁니다. 이거 지금 뭐 야당 국회의원들을 테러범 취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봤을 때 여당 의원들이 테러 저지를까 봐 걱정돼서 들이진 않았을 거고 결국 문재인 정권에 반대하는 야당 의원을 상대로 어떻게 보면 이 총으로 겁박질을 했다. 저는 이런 생각도 지금 든단 말이에요. 국민의 대표들이 모여있는 국회의사당 그리고 그곳은 주인이 어쨌든 의원들이지 않습니까? 그곳에 어떻게 보면 문재인 손님으로 가는 셈인 건데 손님이 총까지 들고 와가지고 야당 의원들을 겁박하는 이런 상황 이거 납득할 수가 전혀 없는데요? 네 맞습니다. 여야 대표를 초청해서 마련한 자리인데 그러한 자리에 왜 경호원이 무장을 하고 왔을까요? 이것도 납득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런데 여기서 잠시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있는데 지난해 3월 22일 기억나시나요? 이 문재인 대통령이 대구 칠성시장을 방문했을 당시에 무장을 한 이 경호원들을 대동했던 날 기억하실 겁니다. 이때 굉장히 충격적인 모습이었죠.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그날 당시에 이 경호원들이 사복 차림으로 이 칠성시장 안에서 분명히 많은 시민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아쇠에 손가락을 댄 채 기관단총을 노출하는 장면 이거 굉장히 논란이 심각했습니다. 이것도 정말 말이 안 됐던 거예요. 자, 여기는 시민들이 평소에 이제 장을 보는 그런 곳이지 않습니까? 방아쇠 손까지 대놓고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미심쩍다 싶으면 쏴버린다는 거 아닙니까? 결국 국민들이 함께하는 자리에서 총을 들고 다니면서 시민들을 위협하고 여차하면 대구 시민들을 쏘버릴 수도 있다는 이런 충격적인 사건 이것도 참 말이 많았죠. 네 맞습니다. 그 방문 이후에 SNS를 중심으로 이 기관단 총을 든 이 파카 차림의 이 경호원 모습이 굉장히 많이 퍼졌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대통령 근접 경호실의 무장 테러 상황이 아니라면 기관 총은 가방에서 꺼내지 않는다. 이게 원칙입니다. 근데 그 원칙을 어긴 거고요. 그리고 이 총기를 많은 시민들이 보이는 자리에서 노출하고 이걸 찍은 사람 시민이겠죠. 시민들이 이걸 사진을 찍게 냅두게 한 사실 이게 바로 문제라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도 결국 그러한 사실이 벌어졌고 그 당시에도 대통령 경호처가 어떻게 반발을 했냐면요. 경호원이 대통령과 시민들을 지키고자 무기를 지닌 채 경호 활동을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직무 수행이다. 당연한 거다. 세계 어느 나라가 하는 경호의 기본이라며 시민들이 있는 그 대구 칠성시장 안에서 이거 꺼내는 거 잘한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뿐 아니라 역대 모든 정부에서도 똑같이 경호를 해왔다면 지난 정부 탓 또 정부 탓을 하면서 우리도 그냥 똑같이 한 거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이렇게 반발을 했는데 이번에도 똑같습니다. 이번에도 자신들은 잘못이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국회 경호관실 관계자가 청와대 경호처 요원들이 허리춤에 권총을 차고 있었다라는 거 사실 확인됐습니다. 어떤 종류인지 몇 정이나 반입했는지까지는 알 수 없다면서 역대 대통령 국회 방문 행사 시 신규류는 사전 협의 대상이 아니었다.
당연한 거다. 들고 오는 거 괜찮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대통령 경호처도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 당시 상황이 어떻길래 무슨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길래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른다고 하는 겁니까? 그 당시에 여야 대표를 초청해서 이 시정연설하는 자리인데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경호 업무를 수행할 때는 방탄조끼와 무기를 휴대하는 것이 당연하다. 늘 당연하다. 청와대 내부에서도 경호처 요원들은 무장을 한다. 이건 참 말이 안 되는 거야. 예. 맞습니다. 이에 반해서 당연히 국민의힘이 반발을 할 수밖에 없겠죠. 야당의 원내대표가 몸수색을 당한 것도 모자라 그 몸수색을 한 경호원들이 무장을 하고 있었다? 얼마나 수치스럽고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국민의힘이 관례라고요. 청와대 경호처가 물레배처럼 국회를 휩쓸고 다닌 것이다 라며 비판을 하면서 청와대 경호처가 제일 야당을 어떻게 보기에 이 원내대표 신체 수색 직후에 총기 무장 요원들을 본회의장에 대거 진입시킬 수가 있느냐. 5~6명이 확인이 됐습니다.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회 사무처가 이 엄청난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알고도 묵인했는지 철저하게 진상을 파악해야 된다라며 엄청난 반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에 지난날 그 시정연설 때 국민의힘 야당의 원내대표원 몸수색을 당했습니다. 여당은 안 당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많은 반발이 있었는데요. 이 제일 야당을 어떻게 보기에 왜 이 야당에게만 이랬을까 이런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국민들의 비판은 커질 수밖에 없겠죠. 지난날에 그 대구 칠성시장 방문했을 당시에 총기 소지 논란도 있었기 때문에 네티즌들 반응을 좋지 않습니다. 신발 던질까 봐서 권총 무장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발 던지면 총으로 살해하겠다는 협박 아닌가요? 그렇죠. 이 신발을 던질까 봐 그 당시에 신발 던진 그 신발 투사 그것 때문에 이 무장 소지를 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은 그렇다는 건 신발을 던질까 봐 권총 무장했기 때문에 신발 던지면 총으로 살해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이게 참 대단한 논리인 거예요. 참 뭐 대통령이 얼마나 그거하다고 신발을 총으로 대갖겠다는 거 아닙니까? 신발 맞으면 사람 죽습니까? 하지만 총으로는 사람을 죽일 수가 있죠. 그러니 대통령에 대해서 분노하는 시민이 신발을 던지면은 그 시민 누구라 할지라도 쏴서 죽일 수 있다. 이런 지금 발상이라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군부 독재보다 더 지독하다. 라고까지 말하고 있고요. 독재 정권의 민낯이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다. 그리고 이 정도면 끝난 거지. 스스로 잘못한 거 인정하기 때문에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무서워서 이러는 거 아니냐. 라는 비판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정말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이거 정말 외부로 많이 알려야 됩니다. 회색 엄지신 분들 꼭 파랗게 추천 버튼 눌러오셔서 이 문재인 정권 청와대가 어떠한 행패를 벌이고 있는지 이것을 만방에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보도 고생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시민들이 다니는 전통시장에서는 기관총을, 국민의 대표가 다니는 의사당에서는 권총을, 문재인 정권의 수준이 그대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지난날 군사정권, 독재정권 탓했던 사람들 맞습니까? 이런 이중잣대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규탄의 목소리를 이어나가야 됩니다. 신의 한 수도 그 과정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구독 안 하신 분들 신의 한 수 구독해 주셔야 됩니다. 설명란에 구독이라고 있으시면요. 눌러서 구독 중 신의 한 수 구독자로 함께해 주시고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회색 엄지이신 분들 꼭 파랗게 해주시고요. 오늘 이 영상 공유도 많이 해주십시오. 이거 심각한 사안입니다. 꼭 국민들에게 진실을 알려야 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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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장, 고추장, 음식의 베이스입니다. 이거 여러분들 베이스를 갖다가 잘못 넣으면 어떻게 되죠? 맛이 없어지는 거예요. 고추장 한번 드셔보세요. 된장 한번 드셔보세요. 집에서 만든, 명인이 만든 겁니다. 가격은 좀 비쌀지 몰라도 그렇다고 이게 양이 작은 게 아니에요. 2kg, 2kg, 4kg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명인이 손수 만든 된장 가격치고는 저렴한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아마 제일 쌀 거예요. 자, 집에서 만든 된장, 집에서 만든 고추장 맛이 다릅니다. 이걸 넣어서 매운탕 끓이고 이걸 넣어서 된장찌개를 끓이면 이건 말이죠. 그냥 천국입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69,000원인데요. 010-6406-5400 010-6406-5400 여러분들 지금 주문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맛이 예술이에요. 저는 고추장 있잖아요. 너무 좋아 이게. 예. 된장도 찌개를 끓이면은 된장이 약간 짜다고 해요. 그러나 여러분들 많이 넣을 필요가 없어요. 적당히 넣으시고 하면 됩니다. 예. 뭐 된장 퍼먹습니까? 예. 옛날 집된장들이 약간 짰어요. 요즘 나오는 것들은 막 쌈장 먹느라고 그렇지. 자, 그러나 이것도 쌈장하면 고추장 된장 잘 섞어서 말이죠. 참기름 넣고 하면 진짜 맛있거든요. 한번 해보세요. 마늘도 착 넣고. 진짜
고급스러운 맛, 고기의 풍미를 살린다, 생선의 풍미를 살린다, 예, 야채의 풍미를 살릴 때 된장, 고추장이 좋아야 됩니다. 한번 주문해 보세요. 010-6406-5400